네, 안녕하세요. 이 김포에 살고 있는 김경입니다. 부모님이 원래 머리숱이 없어서 유전으로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효과 좋다고 해서 한번 와보긴 했거든요. 제가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 직업인데 키 크니까 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앉아서 하니까 위에서 내려볼 때는 항상 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아는 분들이 다 아 머리숱만 좀 있으면 좋은데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정면 여자니까 머리를 묶어도 여기 앞에 이게 보이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. 머리를 길러도 하고 커트를 쳐보기도 하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체는 아니고요. 사실 가발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병원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약을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얘기를 듣고 해봤는데 여자는 약 먹는 것보다 차라리 가발을 쓰라는 권유를 받긴 했거든요. 저도 이제 눈으로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사람을 볼 때 머리를 봐요. 딱 가발 쓰신 모습이 눈에 전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. 생머리를 안 해본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. 대부분 이제 볼륨 있거나 파마머리 항상 볼륨 있는 머리를 하니까 좀 생머리 하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하고 왔어요 사실. 그럼 가보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네. 티가 날까봐 사람들이 봤을 때 문신이라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좀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. 아 소개시켜 주신 그분도 하셨더라고요. 되게 자연스러운 마음. 근데 이제 그분은 남자분이고 또 전 여자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믿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여기 선생님들 진짜 되게 잘하시고 토크 하나도 안 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진 않아요. 먼저 여기 하고 왔을 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와서 딱 기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 되게 좀 약간 스트레스였거든요. 그래서 약간 고개를 들고 얘기한다든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어떠냐 우리한테 너무 이제 자연스럽고 표 안 난다니까 자신감?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만족해요. 그냥 좀 따끔따끔 마취 안 하고 했잖아요. 네, 그런데도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좀 걱정 반에 시작을 했어요, 사실. 근데 만족하고, 예, 네, 좋아요. 지금 제가 봐도 보면서, 아, 이런 느낌이라면 한번 다들 권유해드리고 싶어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요.